알겠습니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문장의 형식을 하다가 지난 시간에 좀 풀겠습니다. 그래서 포커스 4까지는 여러분들이 워크북 풀어 왔었어야 됐죠. 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어법상 바르게 고치라는 건데요. I saw Mary and Sue went out이 아니고 자, 이 중에서 답이 두 개가 될 수 있는 게 있죠. I saw Mary and Sue went out. She made us to keep the door open. Jack felt somebody touches his shoulder. Please let me knowing what to do.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이 두 개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일단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를 봤습니까? 메리와 수를 봤죠. 내가 메리와 수를 봤는데 메리와 수가 했던 행동이 외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에 1번 문장에 해석은 나는 메리와 수지가 수지네요. 수지가 외출하는 것을 보았다 하는 문장인데 그래서 이 went out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되겠다? go out이 돼야 되겠죠. I saw Mary and Susie go out. 자, 이거를 went를 go로 바꾼 데 있어서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여기에 so가 과거니까 여기도 go가 아니고 went와 같이 시제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게 시제일치가 될 때는 어떨 때냐? 이런 문장일 때는 시제를 일치시켜야죠. I know Mary and Susie went out. 그래서 이번에는 왜 여기는 went, go out이 아니고 왜 went out 해야 됩니까? 아까 전에는 I saw Mary and Susie went out이 아니고 I saw Mary and Susie go out이라더니 이번엔 I know Mary and Susie go out이 아니고 went out이래. 왜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문장의 구조가 뭐기 때문에 see, a, 동사 원형이라고 하죠. 어떤 표현하고 싶을 때 이런 문장의 구조를 선택하느냐. a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본다 라고 얘기하고 이게 무슨 동사이며 지각동사일 때 어떤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뭐로 표현한다? 동사 원형으로 표현한다 라고 배웠죠. 근데 이번에는 왜 동사 원형이 아니냐면 여기에 뭐가 생겼겠어요? 대시 생겼겠죠. 맞습니까? 이 대시 뭐하는 대시라고 해요?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완벽한 문장을 no의 목적어 만들어주는 대시 생겼던 거죠. 맞습니까? 그럼 완벽한 문장이라는 얘기는 완벽해야 된다. 내가 언제 알아요? 현재 알고 있죠. 메리와 수지가 언제 외출했어요? 메리와 수지가 과거에 외출해서 지금 집에 없다는 사실을 언제 알고 있다? 지금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완벽한 문장이 되려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메리와 수지가 과거에 외출했으며 그 사실을 내가 현재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여기에 완벽한 문장, 다시 말하면 과거에 외출했다는 완벽한 문장을 그냥 대를 사용해서 끌고 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번에 여기에 이 구조는 그게 아니고 누가 뭐뭐하 우꾸흥 여기에 뭐가 그냥 생략되고 뭐를 쓰고 있어 원래 원칙대로 하면 A가 뭐뭐하 는 것을 이란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써야 되는데 근데 얘가 지각동사라서 투가 없어졌을 뿐 뒤에는 계속해서 뭐 동사의 원형이 와줘야 되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차이 나는지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I know that Mary and Susie went out. I saw Mary and Susie go out. 뭐가 다른 문장의 구조가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한참 형식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건 면형식 문장이고 이거는 목적어가 대절이 된 목적어 하나밖에 여기서부터 한 덩어리였어. 그냥 암만 길어봤자 is로 바꿨을 수 있는 그러한 3형식 문장이고요. 지금 이거는 면형식 문장이다.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목적어와 목적어 보호.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뭘 할 수 있다? So, 그러므로 Mary and Susie went out. So 했을 때 또 went out, 왜 went out? So 뒤에 완벽한 문장 와야 되고 과거에 외출했으니까 내가 Mary and Susie가 외출한 보았다면 메리의 수지가 뭐했다? 외출했다.
바꿨을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went를 go로 바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she made us to keep the door open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를 살펴보면, 그녀가 우리를 만들었다 이제 하던 뒤에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말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그녀가 만들었다가 아니고 뭐 했다? 시켰다가 되는 거죠. 그녀가 시켰어요. 누구한테 시켰냐면 우리한테 시켰죠. 뭐 하도록? 문을 열어둔 상태로 두도록. 그러니까 뭐 이렇게 들어오면서 문 닫으려고 할 때 아, 문 열어둬 라고 시켰다 라는 문장이죠. 그렇다면 이 to keep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되겠다? to keep이 keep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녀가 시켰습니다. 누구에게 뭐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둔 상태로 두라 시켰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made와 같은 동사가 누구에게 어떤 행동하도록 시켰다라고 해석될 때 이 make를 보고 뭐라고 본다? 이번에는 직역 동사가 아닌 시키는 동사, 사역 동사라고 하죠. 사역 동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Jack felt somebody touches his shoulder 하고 있죠. 3번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Jack이 뭐 했습니까? 느꼈죠? 누가 뭐 하는 것을 느낀 거죠. 누군가가 뭐 하는 것을 그의 어깨를 만지는 것을. Jack은 어떤 사람이, somebody가 touches his shoulder, 그의 어깨 만지는 것을 느꼈던데, 자, 얘를 보고, feel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번엔 무슨 동사라고 합니까? 지각동사라고 그러죠? 아까 전에 여기 so도 마찬가지 지각동사라고 하고요. 느끼는 동사. 그러니까 Jack은 그러니까 지각동사를 가지고 누가 뭐 하는 것을 느끼다 라는 이런 뭐 C도 마찬가지 똑같이 지각동사고 어쨌든 A가 뭐뭐 하는 것을 느끼다 할 때 feel A 동사 원형으로 해야 되겠죠. 이게 과거든 현재든 상관없이 여기에 뭐가 생략된 to 부정사 만들 거 to 부정사 만들 때 to 뒤에 뭐가 와야 되니까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이게 현재든 과거든 현재 완료든 상관없이 목적어가 하는 행동은 동사에 뭐로 표현한다? 원형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3진단수 현재로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터치즈를 뭐로 바꿔줘야 되겠다? 터치로 바꿔줘야 되겠죠. Jack felt somebody touch his shoulder. 그래서 선생님 이거 과거에 느낀 거잖아요. 그러면 터치가 아니고 터치즈도 아니고 터치드 돼야 되겠습니다. 이거 시제일치하는 거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합니다. 오형수 문장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이 주어가 그 동작을 현재 했던, 과거에 했던, 언제 했던 간에 이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표현은 동사의 원형으로 한다. 왜?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기 때문에 to가 생략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touches도 안 되고 touched도 안 되고 시대 일치한답시고 felt 마거리가 터치돼야 되고 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의 어깨 만지 느꼈다. 일부러 선생님이 해석할 때 이런 얘기 자꾸 하죠.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to를 넣으면 확실하게 만지는 것 to 부정사의 명사정법이다. 여기 to가 없으니까 어깨 만지 느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please let me knowing what to do.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니까 let me 하면 내가 뭐뭐 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please 넣으면 뭐 이거 있으나 없으나 공통하게 하는 거죠. 어쨌든 내가 뭐뭐 하게 해주세요 라는 표현이죠. 그럼 내가 뭐 하게 해주세요? 내가 알게 해달란 말이죠. 제발 나한테 좀 알려달란 얘기인 거죠. 내가 알게 해달라. 제발 내버려 주세요. 누구를 나를 뭐 하도록 알도록 무엇을 알도록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러니까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제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도록 해주세요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let을 보고 이번에는 무슨 동사라고 쓸까요? 이번에 무슨 동사? 사역동사죠. Let it go 라는 노래 가사에 나오는 사역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거죠. 내가 알도록 해달라 할 때 knowing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되겠다? know가 뭐가 생략됐기 때문에 to가 생략된 동사 원형이니까 to도 없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let me know what to do.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좀 알려주십시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애초에 시작할 때 답이 두 개가 될 수 있는 게 있다 했죠. 그쵸? 답이 두 개가 될 수 있는 건 1, 2, 3, 4 중에서 몇 번입니까? 바로 뭐? 얘들이죠. 뭐? 1번하고 3번은 답이 두 개가 될 수 있죠. 왜 그렇다? 지각동사는 그러니까 지각동사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보다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C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각동사니까 지각동사 가지고 누가 뭐뭐 하 보다도 되지만 뭐뭐를 하고 있는 누구를 보다도 해줘. 그러니까 여기에 went 대신에 go를 써도 되고 또 뭐가 된다?
going을 써서 외출하고 있는 메리와 수지를 보았다. 그래서 이거 동명사다 현대분사다 라는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해석은 나는 메리와 수지가 외출하는 것을 보았다 해도 상관없지만 그렇게 하면 얘를 뭐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 여기 오는 ing 형태를 동명사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하기로 했다. 나는 뭐 했다. 봤다. 어떤 누구를 봤다. 외출하고 있는 메리와 수지를 보았다. 아이고 되게 지저분하네. 그러면서 뭐 설명했냐. 여기에 고잉이 왔을 때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뭐가 생략됐어요. 뭐가 생략됐는지 보면 얘들 보면 되죠. 그렇죠. 얘들 보면 되니까 여기다 뭐라고 쓸래. 후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쓸거 정할 때 얘들이 안만 길어봤자 뭐고 시제가 뭔지 보면 되겠죠. 얘들 안만 길어봤자 뭐고 데이고 시제가 뭐니까 과거니까 데이랑 어울리는 과거 수제 비동사는 뭐예요? Were 죠. 그래서 여기에 I saw Mary and Susie who were going out 이라는 답까지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올 수 있는 형태가 총 세 가지거든요. 모두 되고 I saw Mary and Susie go out 되고 I saw Mary and Susie going out 되고 I saw Mary and Susie who were going out 되고 또 that까지 되니까 I saw Mary and Susie that were going out 까지 되겠죠. 외출하고 있는 메리와 수지를 봤다.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어깨를 만지고 있는 누군가의 감촉을 느꼈다 이렇게 되니까 터치도 되고 또 뭐까지 된다? 터칭의 형태까지 되겠죠. Jack felt somebody touching his shoulder까지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터칭과 somebody 사이에 뭐가 생겼는지를 만약에 따져본다면 somebody 안만 길어봤자 단수죠. 시제가 과거니까 터칭하고 somebody 사이에 생겼던 말은 뭐다? Who was가 생겼거든요. Jack felt somebody who was touching his shoulder. 이런 형태까지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발이 한자 어땠니? 그 다음에 말해야지 잭도 되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과에서 하는 내용들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2학기 때 다 나올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제대로 안 해놓고 나중에 할 때 시간 많이 걸리니까 지금 확실하게 꼭 예습 복습하시고요. 이 시험이 저 뒤에 있어. 이따가 쳐. 오케이. 그 다음 쪽지는 받았죠? 클래스 카드? 알람 꺼놓지 마시고요. 켜놓든지 아니면 수업 전 후에 또 혹시 확인하세요. 들어가서. 쪽지는 어디서 확인하는지는 아십니까? 알죠. 오케이. 다음 걸로 하네. 말을 다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해내라. 자, 시와 같은 문제를 푸는 요령은 이거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딱 먼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어로 끄다읽기 순서대로 늘어놓으면 됩니다. 다음 동사의 형태를 알맞게 뭐 고쳐라고 지금 뭐 그런 것까지 요구하지 않지만 만약 그런 요구까지 있다면 동사의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할지도 꼭 생각하시고요. 앞쪽으로 오세요. 네, 괜찮아요. 여기서도 안 보여요. 여기서도 안 보입니까? 자, Anna 뒤에 있고 for help 보이고 somebody ask her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수거가 하나 있죠. 뭐가 보입니까? 주어. ask for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ask for의 뜻이 뭡니까? 이런 뜻이죠. ask for. 요구하다, 요청하다. 여러분들, 지난 학기에 1학기 때 ask for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1학년 2학기 때 만나본 적이 있고, 2학년 1학기 때 만나봤고요. 그러면 애나 있고 그러면 여기에 뭐 여기 있으니까 이게 힌트거죠. ask for, ask 여기도 가면 되겠고 ask. 그러면 이거 가지고 만들고 싶은 문장은 애나가 뭐 했단 얘기야. 애나가 뭐 했다? 들은 거죠. 그쵸? 뭘 들은 거예요? 누군가를 들은 거죠. 목적으로 차려야 될까? 누군가가 뭐 하는 건 도움 요청한다. 애나는 누군가가 도움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애나가 들었습니다. 애나가 heard 한 거죠. 그 다음 whom에 대한 대답, whom이나 what에 대한 다짐을 목적으로 잘해줘. 누구를 들었어요?
서머를 들은 거죠. 서머니 한 행동. 자, 여기에 hold 바로 해놓고 무슨 동사라고 쓸래요? 지각 동사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Anna heard someone ask for help 하면 되겠죠. Anna heard someone ask for help. Anna는 누군가가 도움 요청한 들었다. 도움 요청하는 것을 들었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Did you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준비했구나. 그러니까 과거에 넌 뭐 했니? 여기에는 you 뒤에 동사가 오면 되겠죠. 넌 뭐 했니? 그 다음 목적 오면 되겠고요. 동사를 보고 그러니까 너는 목적어를 뭐 했니? 그 다음에 목적어 뒤에는 목적어가 하는 행동이겠죠. 목적어의 행동. 그럼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 동사인데 여기에 무슨 동사 올 거니까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다. 이걸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why did you see my brother 있습니다. 그럼 너는 뭐 했니야? 넌 봤니겠죠. 누구를 봤니? 나의 남자 형제를, 나의 형은 나의 오빠를 봤니 있는 거겠죠. 나의 오빠가, 나의 형이 하는 행동은 오토바이 타는 것을 봤냐 이거. 그러니까 너는 봤냐? Did you see whom? My brother. Did you see my brother? My brother가 하는 행동? Ride a motorcycle 하면 Did you see my brother ride a motorcycle? 너는 보았냐? 누가 뭐 하? My brother가 ride a motorcycle 하는 것을 봤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놓고 여기에 이렇게 형광펜 칠하고 여기에 형광펜 칠하고 뭐라고 썼으니까 이렇게 썼으니까 여기다 형광펜 칠하고 뭐라고 쓸래요? 지각이야 사역이야 그냥 평범한 녀석이야 지각하지? 지각동사란 말이고 됐습니까? 지각동사란 얘기는 보고 듣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누가 뭐뭐하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지만 다른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우리들의 선생님께서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a letter in English 이런 말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일단 write 있고 us 있고 makes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선생님이 뭐 하셨다 이 말이겠죠. 동사 올 차례죠. 그렇죠? 선생님이 뭐 하셨다. 그 다음에 목적 올 차례죠. 우리 선생님이 여기 보니까 뭐 하셨다는 것한테 시키셨다고 했죠. 누구를 시켰다? 누구를 시켰겠죠. 그 다음에 누가 뭐 하도록 영어로 편지 쓰라는 것을 시키셨다 이 말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께서 시제가 현대니까 선생님께서 시키십니다. Our teacher가 뭐 하신다? makes 하시는 거죠. 누구를 makes 해요? 우리를 시키죠. 우리가 하는 행동 영어로 편지 쓰 여기다가 write 쓰겠죠. Our teacher makes us write a letter in English. 그럼 여기다가 이번에는 여기 makes니까 발로하고 뭐라고 쓸래? 지각이야, 사역이야, 평범한 녀석이야, want a to do야, 누가 뭐 하도록 시킨 거야, 누가 뭐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낀 거야. 그래서 여기는 사역 동사로 쓰면 되겠죠. 우리들의 선생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영어로 편지 쓰라 시키셨다. 그쪽에서 he should 보이고요. 뭐 back home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the child 있고 let 있고 go입니다. 그러면 그가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뒤에 당연히 동사 원형이니까 동사로 차리겠죠. 그 다음에 목적어 올 거고요. 그 다음에는 목적어가 하는 목적어의 행동이죠. 목적어의 행동. 그러니까 그가 뭐 해야만 한다겠어. 내버려 둬야만 한다겠죠. 누가 뭐 하도록 그 아이가 뭐 하도록 집에 되돌아가도록 내버려 둬야만 한다. 그는 내버려 둬야만 합니다. 누가 뭐 하, 그 아이가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럼 그는 내버려 둬야만 한다? He should let. 누구를? The child를. The child가 한 행동, go back home. He should let the child go back home. 그는 아이가 go back home 하, 내버려 둬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그가 아이가 집에 가는 걸 보고 듣고 느낀 거야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그 아이가 집에 가기를 원하는 거야 가도록 시킨 거야? 시켰다는 아니고 내버려 뒀다지만 그렇죠? 그래서 let이라고 let을 보고 여기다 뭐라 쓸래?
사역 동사죠. 평범한 동사 one day to do가 아니고 그렇습니까? 보고도 부르기는 것도 아니고 내버려뒀다. 그럼 계속해서 let's니까 같이 하자. let's 뒤에 동사 원형은 있죠. 우리 같이 뭐뭐 합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in the pool 수영장에서도 그러면 뭐 그럼 뭐뭐 합시다 했어. 뭐뭐 합시다.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겠죠.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하는 목적어의 동작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 뭐 합시다. 누가 뭐뭐 하는 것을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뭐 합시다. 우리 뭐 합시다 했어. 지켜봅시다 이 말이죠. 지켜봅시다. 목적어 누구를 지켜봅시다. The boy를.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swimming. 자, 요거는 조금 복잡하죠. 그쵸? 자, 얘를 보고는 뭐라고 해야 돼? let을 보고 뭐라고 쓰려고 봤더니 let을 보고 뭐라고 쓰려고 봤더니 사역동사라고 쓰려고 봤더니 뭐도 있어. watch도 있네요. 그래서 뭐도 섞여 있어. 지각동사도 섞여 있는 거죠. 우리 지켜봅시다. 누가 뭐 하는 것을 이렇게 있네요. 자, 그래서 답이 여러 개 될 수 있는 거. 답이 여러 개 될 수 있는 거. 됐습니까? 답이 여러 개 될 수 있는 건 몇 번입니까? 1번과 2번과 그 다음에 5번이죠. 그쵸? 네. 1, 2, 5는 답이 여러 개 될 수 있죠. 근데 1번 같은 경우에 Anna heard someone ask for help 해도 되고 뭐 해야 됩니까? 애나는 누군가가 도움 요청한 들었다 되고 모두 돼?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것 때 애나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누군가의 소리를 들었다 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써도 상관없어. ask를 asking으로 바꿔 써도 상관없죠. 동명사의 현재 분사야. 현재 분사. 현재 분사죠. 그 말은 someone하고 asking 사이에 뭐가 생겼겠다. 뭐가 생겼는지를 빠르게 얘를 쳐다보고 철도째 거를 결정해줘. 뭐? 후죠? 그 다음에 여기 올 말은 뭐 쳐다보면 돼? 얘랑 얘 보면 되죠? 그쵸? 그럼 뭐 뭐 쓸래? 뭐도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And I heard someone who was asking for help 해도 되고 And I heard someone asking for help 해도 되고 And I heard someone that was asking for help 해도 되고 And I heard someone ask for help는 되지만 And I heard someone to ask for help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 ride도 riding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did you see는 과거니까 Did you see my brother who was riding a motorcycle 되고 Did you see my brother that was riding a motorcycle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ride 대신에 모두 가능하다. 와이딩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니까? 하지만 얘들은 3번하고 4번은 전부 다 뭐 했답니까? 누가 뭐뭐 하도록 시켰다죠. 뭐뭐 하고 있는 중인데 시킬 필요 없죠. 그니까 얘들은 이 형태만 가능한 거죠. 그니까? 그 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let's watch 해서 이거 let's는 일단 뭐의 주인말이고 let us의 주인말입니다. 명령문이에요. 동사 원형이고 얘가 us는 목적어죠. 그 다음에 이 뒤에 watch가 목적어 하는 행동인데 watch 대신에 watching으로 쓸 수 있습니까? 네? let's watching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는데요? 사역 동사니까 안 되죠. 그쵸? 하지만 watch 뒤에 있는 the boy는 swimming도 되고 뭐도 돼요? to swim도 되죠. 내 같은 소리 안에 to swim은 안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let's watch the boy swim in the pool도 되고 let's watch the boy swimming in the pool. watch는 무슨 동사니까? 지각동사니까 수영하고 있는 아이를 지켜봅시다 되고 아이가 수영장에서 지켜봅시다의 형태도 모두 가능하지만 뭐는 안 된다? to swim은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칼질하기네요. 그쵸? 나는 그에게 내 의자를 붙이게 시켰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누구는 나는 whom, what,
무엇을 내 의자 고치 뭐 했다? 시켰다. 시제는 과거죠. 그럼 나는 시켰다 누구를 뭐 하도록 이룰까? 나는 시켰다 I had whom? What? 원래는 to fix my chair 해서 내 의자 고치다가 내 의자 고치는 것을 시켰다죠. 근데 얘가 어구 얘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had him fix my chair. 됐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관로하고 뭐라고 쓸래? want처럼 평범해. 시키다야, 지켜보다야. 지각이야, 사역이야, 평범이야. 누가 평범이야, 사역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어떤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 몇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 한 가지 형태로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2번 할지 그녀의 어머니 그녀가 할머니를 봤대요. 누가 그녀의 어머니는 누가 뭐 하는 것을 그녀가 설거지 하 뭐 했다 보았다. 그러니까 시제는 과거죠. 그래서 누가 뭐 했다 그러면 마음이 뭐 했다 so 한 거죠. whom or her 하는 행동 washing the dishes 해서 이 해석과 달리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누가 봤죠? 뭘 봤어요? 그녀가 설거지하고 있는 그녀를 봤다 또 되고 모두 돼요. 설거지하 봤다 또 되고 I, her mom saw her washing the dishes 되고 her mom saw her wash the dishes 되고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무슨 동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각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몇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 두 가지. 네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her mom saw her wash the dishes 되고 her mom saw her washing the dishes 되고 모두 돼. her mom saw her 얘 쳐다보면 되죠. who 또는 that 얘 쳐다보고 얘 쳐다보면 되죠. Who was that was?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다. 그 말은 얘가 동명사가 아니고 뭐다? 현재 동사다. 됐습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포커스 1, 2, 3은 여러분 다 풀어 왔죠. 4, 5는 숙제가 나왔군요. 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것들 문장의 형식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먼저 1형식, 2형식이라는데 뭐 간단하게 여기서 정리해서 우리가 뭐 문제 풀기 전에 정리해보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설명 좀 해주세요. 뭐라고 여기다 필기할까? 이 문제 얘에 대한 정리 될까요? 목적어. 네, 1형식의 정리는 뭡니까? 누가 뭐뭐 한다만 남아있는 거죠. 누가 뭐뭐 한다. 그럼 무엇이 뭐뭐 한다. 끊어 있게 했을 때 뭐만 남아있고 누가 뭐뭐 한다만 남아있고 나머지 토막은 안만 끊어봐도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만 한 거 들어있는 거야. Why? When, where, how, why만 한 거 들어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태양이 동쪽에서 6시에 뜹니다 이런 거죠. 그렇죠? 누가 태양이 언제 6시에 어디서 동쪽에서 뭐합니다 뜹니다. 그러니까 6시에라는 말은 왜에 대한 대답이니까 문장의 형식에 아무 영향을 못 주고 동쪽에서라는 말은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아무 영향을 못 주는 거 이런 걸 보고 1형식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when, where, how, why만 잔뜩 들어있는 게 1형식. 그럼 2형식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2형식 2형식에 대해서 뭐라면서 정리했습니까? 뭐뭐있다. 그렇죠. 2형식은 뭐가 되는 경우 것이다 되거나 또는 어떠니 어떻다 되는 경우고요. 어떠니 어떻다. 그러면 이 형식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만들 때 쓰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누구예요? is. be 동사죠. 그렇죠? 근데 뜻을 요만큼 바꾸는 애들도 있죠. 그게 누구야? get. 그렇죠. get도 있고 look 어떤 get 어떤 이런 것들도 이 형식 동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형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는 1형식인지 2형식인지 쓰라고 했는데 뭐 하란 얘기예요, 결국은? 끊어 읽기 해보란 얘기죠. 끊어 읽기 해보고 나서 누가 뭐 한다 이외에 when, where, how, why만 잔뜩 들어있는지 끊어 읽기 했더니 것이 것이다 했는지 비동사가 들어있어 어떠니 어떻다 됐는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비동사 대신에 뜻을 요만큼 바꿔주는 다른 동사가 들어가 있는지 뭐 이런 그래프 그리는 동사가 있는지 아니면 어때 보인다고 얘기하는지 어떤 냄새가 난다고 얘기하는지 어떤 시 어디에 어떤 시가 온 형태인지 이런 것도 살펴보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her face became red. 이건 성비나 몇 형식이죠? 그렇죠, 이 형식이죠. 그럼 이게 이 형식이란 말은 뭐 대신에 뭘 써도 거의 똑같은 뜻이란 말이야? became 대신에 뭘 써도 문장의 뜻이 크게 변화가 없다? was를 써도 큰 변화가 없단 말이죠. 그쵸?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그녀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 빨갛게 됐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그녀의 얼굴이 빨갛게 됐으면 그녀의 얼굴이 어땠다? 빨갛다. 빨갰다. 라는 얘기인데, 그럼 얘가 뭐가 뭐된 거야? 지금 무슨 시가 뭐된 거야? 어떤 시가. 그쵸? 어떤 시가 어떤, 시, 어떻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나온다? 이 형식이 나온다.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격 보호라 주어의 상태. 이게 her face가 주어죠. 그쵸? 그럼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며? 주격 보호라고 부르며 재료가 무슨 시기 때문에? 어떤 시기 때문에 무슨 보호라고 한다? 형용사 보호라고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The little boy sat on his chair. 그러면 얘는 수민아 몇 형식인 것 같아? 몇 형식? 1형식이다. 그럼 끊어 읽게 보면 누가 뭐 했다? The little boy가 뭐 했다? 앉아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On his chair.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1형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are many people there 하고 있네요. There are many people there. 좀 이따가 이 there하고 이 there가 뭐가 다른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어쨌든 이 강화 이거 몇 형식이야? 2번 문제가 3번 문제, 2번 문제가 이런 식으로 판단 맞잖아. 3번 문제는요. 네. 이게 뜻을 모르겠으면 뜻을 한글로 써봐. 이게 뭔 뜻이야?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럼 몇 형식이야? 아직 모르겠어? 그럼 끊어 읽게 해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끊어 읽게 해봐. 어디서 끊을까? There are many people. 아니, 이 한글을 끊어 읽게 해봐. 거기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럼 몇 형식이야? 1형식? 1형식 맞아요. 1형식이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이건 몇 형식이다. 1형식이다. 왜?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뭐만 남았어? 누가 뭐 한다 밖에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건 1형식이 되는 거죠. 이 대화와 이 대화가 뭐가 다른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The man is a university student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수민아 이거 2형식이야. 2형식? 잘 안 들려. 맞아요? 그쵸? 당연히 2형식이죠. 왜 2형식입니까?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고 그 남자는 뭐다? 대학생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쵸? 그럼 지금 뭐가 뭐 되고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거지다 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얘를 보고 University Student를 보고 The man의 정체 이 문장의 주어인 The man의 정체를 설명하기 때문에 무슨 격보호라고 하고 주격보호라고 하고 재료가 명사니까 뭐라고 한다? 명사보호라고 한다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 뭐야 이랬어. 1번하고 4번하고 똑같은데 차이점은 하나는 유형사보호, 하나는 명사보호가 사용됐다는 게 다른 거.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성빈아 이 대열하고 이 대열하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둘 중에 뜻이 없는 건 첫 번째 거야, 두 번째 거야. 그렇죠? 얘는 아무 뜻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라고 하냐 얘를 보고 이제 문법적 용어도 알아두세요. 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얘를 보고
얘는 유도부사다. 유도부사란 말이 좀 일본말 일본 요새 읽지 안 써야 되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올해는 일본 여행 안 가요? 몰라요. 모릅니까? 지금 딱딱 맞고 있는데. 자, 유도부사란 말은 지금부터 뭐뭐가 있습니다라는 말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사인으로 쓰이는 거지 절대로 무슨 뜻이 아니다. 거기에라고 해석하지 않는데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기 있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어디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거기에. 뭐 이게 in whom일 수도 있고 in the room일 수도 있고요. 이건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이건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이거는 where에 대한 대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주어와 뭐밖에 없고 주어와 동사밖에 없고 나머지는 where에 대한 대답이 그냥 아무 짝 쓰잘 때 여부 지금 있다는 말 시작할 거라는 거고요. 저 이런 거 뭐 인형식이라고 한다. 그니까 자, 밑주신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치라고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the blouse feels very smooth 해야 되겠죠. 그렇죠? 스무드의 뜻이 뭐예요? 스무드, 매끄러. 스무드는 뭐예요? 매끄럽게. 매끄럽게. 그러니까 그럼 왜 매끄러운 일이 해야 되냐 하면 feels 대신에 뭘 써도 똑같은 뜻이니까 뭘 써도 is 대신 is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블라우스가 뭔지 알죠? 여자들 위에 셔츠처럼 입는 옷이죠. 뭐 보통 실크로 만들죠. 그렇죠. 실크가 뭐예요? 비단. 비단이죠. 비단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스무들리한 느낌이 들어? 스무드한 느낌이 들어? 매끄러운 느낌이 들어? 매끄럽게 느낌이 들어? 매끄러운 느낌.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거 묘정식이에요. 그거. The blouse feels very smooth. 이거 묘정식입니까? 이형식. 이형식이란 말이에요. 뭐가 뭐 되고 있습니까?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The kids are playing happy in the park.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그 아이들이 뭐하고 있는 중이래요? 놀고 있는 중이래죠. 그래서 어떻게 놀고 있대요? 행복하게. 행복하게 놀고 있대죠.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Why? How? 그렇죠. In the park. 공원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Where? 그렇죠? 그러면 얘가 행복한 놀아요? 행복하게 놀아요? 행복하게. 어떤 놀아요? 어찌 놀아요? 어떤. 아, 왜요? 어찌. 그래서 happily로 바꿔야 되는 이유는 play를 꾸며주고 있죠. 논다. 어떤 논다야? 어찌 논다야? 어찌 논다. 예, 동사를 꾸며주고 싶으면 뭐가 와야 된다? 동사가 와줘야 되는데 지금 형용사가 왔기 때문에 틀렸죠. 그럼 몇 형식이에요? 이형식. 이형식이죠. 왜? 뭐가 못했기 때문에. 어쩌니? 어떻다. 놀고 있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가 어떻다 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걸 보면 원래는 일형식이라고 합니다. 왜 일형식이라고 하냐면 The kids are playing happily in the park는 The kids play happily in the park하고 거의 비슷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럼 뭐만 있는 거야? The kids play는 주어 동사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 몇 형식인지 따지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2형식이지만 2형식으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어쨌든 여기에 happy는 행복하게 논다를 만들어야 되니까 부사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the green building looks beautiful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초록색 건물이 어때 보인다? 아름답게 보인다고 이거 뭐로 바꿔도 된다? 이즈로 바꿔야 되는 1번하고 3번하고 똑같이 확실한 2형식 문장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You are always very 당연히 busy라고 해야죠. 너는 항상 매우 바쁘다. 비동사 뒤에 무슨 시? 어떤 시 와서 합쳐서 어떤 타를 만들고 있죠. 너는 항상 바쁘다. 얘도 또 2형식. 그래서 한 문장 빼고 나머지 다 2형식이었네. 사실 얘도 이 형식으로 봐도 상관없고 이 형식으로 봐도 상관없다. 그냥 별로 안에 잘 맞는 것을 불러라. My friend John drives a car. 이건 언구니? 빨리 빨리 네가 숙제 왔잖아. 빨리 빨리 왜? 기다리다. 그 다음에 성민아 이번은 My mom's cookies taste 근데 뭐니? 맞아요?
다음에 숨이나 더 birds are singing sweetly. 이거 the sounds great. The sounds great. 그래서 성빈 채점. 오케이. 그러면 이거 여기 where이 맞는 이유. 이 문장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내 친구 진호는. 준호는. 아 준호는 차를 잘 운전한다. 그럼 왜 where이야? 차이 왜? 내가 하는 일이 뭐라서? 명사를 끝내주는 일이라. 그쵸. 그래서 어찌 것이 좋죠? 어찌 차? 잘 차. 명사를 끝내주기 때문에. 명사를 끝내주세요. 명사를 끝내주는데 넌 부사를 쓰냐? 어? 매우 겨울이냐? 어? 왜리 하는 일이 뭐라서? 드라이브즈라는 뭘 끝내줘야 되기 때문에?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어찌 운전하자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면 수민아 이거 몇 형식 문장이니? 3형식 누가 뭐 한다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죠. 몇 형식 문장이에요? 이거는 3형식 문장이에요. 왜 3형식 문장이에요? 드라이브에 뭐가 보여? 목적어가 보이고 목적어 몇 개예요? 한 개도 괜찮아? 없고 병원 갈까 우리? 아 그러자고? 누구 죽일라고? 이 더운 날씨 그러니까 3형식 문장이죠. 그 다음에 my mom's cookie is taste. 그래서 이거는 왜 스윗이냐? 테이스트 대신에 뭘 써도 되니까 R을 써도 되니까 달콤하다니까 몇 형식이에요? 저는 당연히 2형식 2형식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the birds are singing sweetly 는 이렇게 동기했죠. 새들이 노래하는 중이다. 어떻게? 달콤하게 sweetly가 하는 일이 뭐기 때문에 달콤하게 새들이가 달콤하게 노래한다야. 달콤하게 노래. 그렇죠. sing이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형용사가 아닌 뭘 써야 된다. 동사를 써야 되고 이건 몇 형식 또는 몇 형식이다. 이 형식 또는 이 형식이다. 왜 이 형식 또는 이 형식이라 하냐. 얘를 형용사로 보고 형용사 보호라고 본다면 이 형식인 거고 이 문장의 의미가 뭐랑 거의 똑같다고 본다면 the birds sing 하고 똑같다고 본다면 주어 동사만 있으니까 1형식이라고 볼 수도 있으면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that sounds great는 sound 대신에 뭘 써도 똑같으니까 is를 써도 똑같으니까 great는 어떤 식이고 비동사 뒤에 어떤 문구죠. 그래서 얘는 몇 형식이다? 2형식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그 감자는 꼭 갈색으로 변했다. 누가? 감자가 언제? 금세? 어떻게 됐다? 갈색으로 변했다. 시제는? 시제는? 과거. 과거죠. 수민아 이거 문장 어떻게 쓰면 될까? The potato turned brown soon. 몇 형식인지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가수는 젊어 보인다. 선비는 어떻게 하면 될까? The singer, 취재가 현재죠. 그러니까 looks 명이다. 오케이, 몇 형식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나는 밤에는 외로운 느낌이 든다. I feel lonely at night. I feel lonely at night. 그래서 몇 형식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일단 그 이야기 이상하게 들린다. 더 sounds strange. 이제 3번에 어? 3번에 뭐? 언론으로 바꾼다. 언론. 언론으로 바꾼다. 그 숙제 할 때는 언론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언론이야? 아니, 그때 숙제한 거 없었죠. 두 번에 가방 정리할 때 같이 빼가지고 헉, 그때 숙제를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수업도 안 했는데 어디 뻥을 치나? 수업은 안 했는데 숙제를 그게 이게 저번에 옛날에 그 형식 했었잖아요. 그런 헷갈려가지고 잘못 빼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남자는 꼭 갈색으로, 어쨌든, 어, 누가 칠점 맞춰야지? 어, 이강이 채점? 맞은 것 같아요. 다 맞았다? 네. 어, 논리가 맞아, 언론이 맞아. 언론이 맞아. 언론이 맞다. 오케이. 그러면 언론으로 해서 성빈 채점? 맨날 지켜보면 쳐다보기만 합니다. 나도 안 해. 어, 수빈 채점. 맨날 지키면 수줍어만 합니다. 답은 안 해. 오케이. 그래서 얘를 하는 게 맞죠, 임마. 어, 롱리의 뜻이 뭐야, 롱리의 뜻이? 외로운. 어떤 시죠? 예. 몇 형식이야, 그래서 이거? 이 형식이죠. 그 말은 얘 대신 못 써도 돼. I am lonely at night. 난 밤에 외로워. 그래서 I feel lonely at night. 난 외로운 느낌이 들어. 그 감자는 갈색으로 변했다는 턴도 대신 못 써도 되니까 워드를 써도 되니까 또 이 형식. The singer looks young은 뭐 똑같진 않지만 여기다 it를 써도 무법적 문제가 없으니까 또 이 형식. 네. That story sounds strange 대신에 뭘 써도 뜻이 똑같으니까 it를 써도 똑같으니까 또 이 형식. 그래서 이 4번은 뭐 또는 무슨 동사 또는 무슨 동사 감각 동사 두 개 보이죠? 아, 세 개 보이죠? 감각 동사 뭐? look, feel, sound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동사 하나 보이죠? turn 그럼 turn 대신 뭘 썼는데? b로 시작하는 bk 그 다음에 g로 시작하는 grew 그렇죠? 맞습니까? g로 시작하는 grow got 왜 그래 똥강아지야? 그래서 점점 변해갔다 할 때 turn 어떤, become 어떤, grow 어떤, get 어떤 등 점점 어떻게 변해갔다 할 때 쓰는 거다. 그래서 1, 2 형식 1, 2 형식 할 때 3형식도 한번 나왔습니다. 자 이제 3형식 사용해 봅니다.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3형식이라고 해놓고 뭐라고 쓸까?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오케이. 그래서 동사 뒤에 뭐에 대한 대답?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동사 뒤에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 있는 경우에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she is my mom 이런 문장은 보면 어, 동사 뒤에 who에 대한 대답이 있네. 3형식이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걸 왜 3형식이냐, 3형식이 아니냐 하면 이런 뜻이기 때문에 2형식이거든요.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이런 거 할 때 그녀를 이런 걸 보고 이거 곧 무슨 어가 아닌 뭐가 아닌 뭐로써 보호가 아닌 뭐로써 올 때 목적으로써 올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사 뒤에 보호가 아닌 것이 되거나 어떤 얘기 아니고요. 누구를 뭐뭐 한다 무엇을 뭐뭐 한다 이런 것이 몇 개 있을 때 후 또는입니다. 둘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고 후 또는 what에 대한 대답이 몇 개 있을 때 한 개 있을 때 그때 3형식이라고 한다 했고 그 다음에 4형식은 무슨 동사만 4형식 만들 수 있었다? 수요 동사만이 가능한 형식이고 보통 해석을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주다, 보내주다, 써주다, 뭐 가르쳐주다, 만들어주다, 사주다 하고 뭐 보여주다, 보내주다, 사주다, 만들어주다 하고 이런 식으로 이걸 보고 이렇게 해석되는 대답을 훔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러고 무슨 목적어? 반목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한 대답은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무슨 목적어? 직목이라고 얘기한다. 직목이 아니겠죠. 자, 다음 문장에서 목적어를 찾아서 밑줄을 그으란 말은 끊어있게 한 다음에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을 찾아달라는 얘기인 거죠.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didn't answer the question. 누가 뭐 했대요? 끊어있게 하던 말입니다. 누가 뭐 했대요? he가 didn't answer 했대죠? 네. 그분은 좋은 정도 받는 거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그쵸, 얘가 목적어죠.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지. 똑같은 참, 못 한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간다.
아니 다 힘들겠지. I know that he's rich. 누가 뭐 한대요? 난 안다. 나 안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What에 대한 대답?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났어? 그쵸? 그러니까 okay, I know that he's rich. 그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고 뭐라고 물을래? What did you know? 그럼 do you want to sleep well? 하고 있죠? 누가 뭐 한다? 너는 원하니? 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What에 대한 대답 보이죠? 어디서 시작해서? To sleep well.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do you want to sleep well? 목적어에 밑줄 긋고 있으면 되는. They enjoy playing computer games. 누가 뭐 한대요? They enjoy 한대죠. 뭐에 대한 대답? Playing computer games. Playing computer games. Playing computer games까지가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What에 대한 대답이 조금씩 뭐가 다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이 목적어는 뭐가 목적어 된 경우야? 명사. 명사. 혼자서 하나의 명사가 반만 길어봤자 is 되는 경우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보고 뭐라 그래? that he is rich를 보고 뭐라 그래? 명사절. 명사절이라 그러죠. 그 말은 이 대시 곧 뭐하는 대시라는 얘기하고 똑같아. 이때 뭐하는 대시야? 겁 만드는 대시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는 대신 말이죠. I know he is rich 해야 된다. 마치 뭐가 생략되는 대중에 생략될 수 있는 거 하나 더 배웠죠. 얼마 전에. 그래서 대중에 생략될 수 있는 거 모두 배웠더라. 대중에 생략될 수 있는 거.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죠. 또 모두 생략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대도 생략할 수가 있죠. 됐습니까? 시험 문제 중에서 다음 중 생략할 수 있는 데서는 없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지식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 이렇게 발로 칠 수 있다. 그니까. 그 다음에 do you want to sleep at 할 때 이 녀석은 뭐 여기서부터 역관리가 목적어인데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걸 보고. to. 부정사. 부정사. 구라 그러죠. 그렇죠. 투 부정사 구도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 수 있다. 이시. 명사들도 안만 길어봤자 이시 될 수 있다. 명사 당연히 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they enjoy playing computer games. 그들은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을 즐긴다. 얘를 보고 정체를 보고 이 재료를 보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현재 부사라 그래? 동명사라 그래? 동명사 절이야? 동명사 구야? 동명사 구라 그러죠. 동명사 구도 뭐가 될 수 있다. 명사 맞다. 다음 지금 이 문제 잘 봐줘야 될 게 뭐냐면 명사를 만들 수 있는 네 가지 목적어를 만들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명사가 당연히 명사도 목적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절도 될 수 있고 절이 되고 싶으면 겉 만드는 대신 와야 되고 투 두도 겉 만드는 대신 뭐 겉 만드는 녀석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명사도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네. The question이랑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didn't he answer? 그렇죠. What didn't he answer? 그는 무엇에 답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야? 네.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do you know? 너 뭘 알고 있니? What do you know? 그럼 이 대답은 묻는 말은 좀 그렇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they enjoy? 뭐 얘도 뭐 만약에 I want to sleep well 했으면 What do you want? To What do you want to sleep well 하는 것? What do they enjoy? The night of the games. 이번에는 삼형식인지 사형식인지 쓰라는 얘기를 마찬가지 뭐하고 나서 끊어있게 하고 나서 whom 다음에 What이 왔는지 아니면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 바뀌었고 나머지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구속하면 되겠죠? 예. 누가? 그럼 he bought his son a book. 누가 뭐 했대요? 누가 이게 아까 때죠? 그쵸?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is son a book.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네? whom이 뭐이죠? 그쵸?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와시 무의죠. 그쵸? 그럼 이거 몇 형식이야? 4형식. 4형식이라면 이거 그는 왜 아들에게 책을 사고 있다? 그러면 I enjoyed myself at the party 하고 있죠. 누가 뭐 했대요? 아이가 난 즐겁게 해줬대죠. 누구를? 그 다음 at the part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죠? 몇 형식이야? 4형식. 4형식이야. 나는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 보냈던데 영어스럽게 하면 난 즐겁게 해줬다. 누구를? 내 자신을. 어디에서? 파티에서. 그러니까 3형식이겠죠? Santa Claus gave the children gift. 누가 뭐 했죠? Santa Claus가 줬대죠.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m? What? 누구에게?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선물을. 그래서 4형식이죠. 그 I played baseball with my friends after school. 누가 뭐 한대요? I가 플레이드 했대죠. 그 뭐? 질문하고 끊으세요. 뭐? What? 무엇을? 야구를? 그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M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고? How죠? 이게 무슨 후야? 이게 후입니까? 이게 후지? 어? 어떻게 야구했답니까? 친구들과 함께 했대죠. 그냥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그래서 자동으로 몇 형식? 3형식. 이래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고 What did you play with your friends after school? 보고 이래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고 How did you play baseball with your after school? 보고 이래 듣고 싶으면 When did you play baseball with your friends?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고 My friends요? 네. Whom did you play baseball with after school?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은 뭐지 동사의 목적은 아니죠. 그러니까 문장의 형식에는 영향을 줄 수가 없죠. 동사의 목적어가 몇 개 있는지에 대해 쓰일 수 있는 사용이 되는 거죠. 오케이, 1번 이거 뭐 질문 사항 있나요? 갑니다. 네, 그래서 밑줄 질문을 바르게 고쳐라. May I ask you a question이죠? You는 왜 안 된다? Ask에 뭐가 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와야 된다면 무슨 격이 와야 되는데? 목적격이 와야 되는데 지금은 무슨 격이라서? 소유격이라서 안 된단 말이죠. Jenny often wrote him long emails. 그러니까 제니는 자주 그에게 무엇을 긴 이메일을 뭐 했다? 썼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2번 각각 몇 형식입니까? 1번은 몇 형식이고? 1번은 May I ask your question? 1번은 4형식 whom에게, you에게, what, whom과 what이 뭐이죠? 제니 often wrote him long emails은 몇 형식이야? 3형식 4형식이죠? 품과 what이 보이죠. 누구에게, 그에게, 무엇을, 긴 편지를. 그 다음에, 마이 그랜마 쇼드 어스 her 워드 포터. 할머니께서 뭐 하셨대요? 보여주셨대죠. 누구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그녀의 옛날 사진들을. 품과 what이 보이죠. 사용식이죠. The designer made me a dress.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my를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똑같은 문장을 my를 써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문장이 어떻게 변화해 줍니까? 지금 문장은 여기다가 이제 me로 바꿨으면 디자이너가 나에게 드레스 한 벌을 만들어 줬다 이 말이잖아. 그쵸? 근데 똑같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데 이걸 my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얘가 없어지면 되죠. 그럼 몇 형식으로 바뀌어요? 3형식. 3형식으로 바뀌는 거죠. 누가 소유격은 뭐를 허용하지 않는다? 관사를 어나 더와 같은 관사와 all my friend 이런 거 본 적 없죠. 더 많이 본 적 없습니다. 소유격을 쓰든 아니면 어나 더와 같은 관사를 쓰든 둘 중에 하나를 써야지 둘 다 쓸 수는 없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칼리라 그죠? 명령문이죠? 부탁하는 거니까 whom 저에게 what 무엇을 이건 whom이고 이건 what이죠 접시 하나를 뭐 해주시겠습니까? 건네주시겠습니까? 네. 됐습니까? 그러면 뭐 해주세요? 동사 whom what 수술 하면 되겠죠? 네. 오케이. 근데 여기에는 그게 생각되거든요. 당신은 네. 당신은 저에게 접시를 좀 건네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좀 건네주시겠어요? 이거 하면 되겠죠? 당신은 좀 건네주시겠어요? 그 will you pass? 그 다음에 접시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뭐가 있다면 여기에 to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to가 있다면 will you pass the dish to me 해야 되겠죠? 근데 to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Will you pass me the dish? 하면 되겠죠. 왜? 마케인이 왔을 수 있겠네? 왜 Will you pass the dish? 상대방에게 뭐하는 표현? 부탁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세 가지. 그쵸? Can you pass? Would you pass? Could you pass? Would you pass? Would you pass?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예정식입니까? 4형식 같은데 같습니까? 네. Who, what 있는데 4형식 같습니까? 4형식 이죠? 쪽팔질하게 나는 그 콘서트에 가고 싶대요. 누구는? 우리는 난 무엇을? 그 콘서트 애를? 무엇을? 그 콘서트장 가? 그 것을 뭐한다? 싶다 네? 원한다 나는 그 콘서트장 가는 것을 원한다 이 말이죠 나는 원한다 I want 무엇을? To go to the concert. I want to go to the concert. 그 수민아 이거 몇 형식이니? 그렇죠. 3형식인 거. 그러니까 나는 원한다. 여기서 몇 가지 안만 길어봤자 이지고 목적어 한 게 있고 what에 대한 대답이고 나는 원한다. What do you want에 대한 대답이니까 3형식이고 목적어가 to 부정사 준거죠. What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를 이루는데 뭐가 to 부정사 부가 what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를 만들고 있다. 나는, 아, 그는 나에게 멋진 양복을 만들어 줄 것이래요. 누가? 그가 whom? What? 나에게 멋진 양복을 뭐 할 것이다? 만들어 줄 것이다. 그는 만들어 줄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뭐가 있었다면 전치사 뭐가 있었다면 전치사 for가 있었다면 몇 형식 문장이 있었을 텐데 3형식 문장이 있었을 텐데 만들 텐데 여기 for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몇 형식 만들어라? 4형식 만들란 말이죠. 그러면 whom 넣고 what 넣으란 말이죠. 그래서 그가 만들어 줄 거예요. He will make whom, me, what, a nice suit. He will make me a nice suit. He will make a nice suit for me. 그러니까 그래서 자동으로 whom, what, me, what, a nice 사형식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밥은 조식 청소하는 거 끝났대요. 누가 밥이 무엇을 뭐했다? 끝냈다. 시제는 과거니까 밥이 끝마쳤어요. 밥이 뭐했다? 피니쉬를 한 거죠. 무엇을? 그쵸, playing the glass. 그래서 요렇게 되고, 뭐가 뭐된 거니까, 동, 명, 사, 구가 뭐 됐다. 안만 길어봤자, 목적어 됐다. 그래서 몇 형식? 3형식이라고. 그니까, 자, 4형식에서 중요한 거는,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겁 만드는 대서 쓸 수도 있고 투두를 가지고 덩어리 만들 수 있고 두인 가지고 덩어리 만들 수도 있고 뭐 당연히 그냥 명사 가지고도 목적어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걸 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 포커스는 사형식에 3형식 정한이겠죠. 너무 뻔하죠. 그래서 he gave 했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e gav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what이 먼저 나왔다는 얘기는 이건 몇 형식 만들어라? 3형식. 3형식이다. 그러니까 gave니까 당연히 mother poor child to the poor child. he gave his toys to the poor child. 그는 가난한 어린이에게 그의 장난감을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she bought a new TV mother sub이네요. 그가 누가 뭐 했다? 그가 그녀가 구입했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이죠? 그쵸? 그니까 몇 형식 만들어라? 3형식 만들어라. 보트니까 당연히 모너스 플러스 주가. 전치사 뭐 들어가야 되는지 아직도 돌려온 사람도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the woman showed her secret box 뭔데 뭐. 그 여자가 보여줬대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그쵸? 그녀의 비밀 상자니까 누구 아니면 무엇이죠? 그러니까 뭔데? 그러니까 주댐이죠. 그들에게 보였다. 비밀 상자를 그들에게 보였다. 그 다음에 little girl이 asked 했대죠. 그러니까 ask의 뜻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그쵸? ask의 다양한 뜻 뭐가 있고 뭐가 있고 ask the question 할 때 ask는 뭔 뜻이에요? ask the question 할 때 ask는 뭔 뜻이에요? 질문을 묻다. 물어보다죠 그냥. 그러니까 질문을 물어보다. 물어보다죠. 그 다음에 ask A, B 하면 뭔 뜻이에요? ask A, B. A의 B를 물어보다. 그렇죠. 이것도 똑같이 물어보다죠. 그렇죠? 그 다음에 ask A to do는 뭐였어요? ask A to do. A가 뭐뭐 할 것을 시키다? 네, 요청하다 했죠. A 보고 뭐뭐 하라고 요청하다 했죠. 이거 묻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ask for는 뭐였어요? ask for 찾다. 네? 그럼 look for는 뭐 할래? ask for some help. 이렇게 되게 많이 쓰이죠. ask for가 그래서 뭐였어요? 요청하다 했죠. 그니까 에스크에 나왔길래 에스크에 여자가 있고 봤고요. 어쨌든 너 little girl이 에스크 했다. 꼬맹이 여자애가 물었답니다. 무엇을 물었대요? what에 대한 대답 보이죠? 무엇을 여러 가지 질문들을 뭡니야? 그건 of me. of me. 에스크는 of 쓴다이 많이 줘. 그러니까 나에게. 일단 이번 문제는 이거 가지고 무슨 말 만들고 싶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거 보이죠? 네. 그렇죠. 이번에는 뭐가 보여요? 이번에 그렇다면 1번에 2가 보였다면 2번에는 뭐가 보여요? 2번에는 오버가 보이죠. 그렇죠. 네. 3번에는 그러면 뭐가 보여요? 2가 보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the old man이 뭐 했다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 오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 뭐 넣겠어? to his wife 2가 오겠죠. 그의 아내에게. 그렇습니까? 그럼 the old man이 뭐 했다 했어? the old man이 뭐 했다? 뭐? 동사 하나밖에 없잖아. 네. 그렇죠? read라고 그러면 딱 한 바퀴 딱 줬죠? 예. 안만 길어봤자 뭔데? the old man. 안만 길어봤자 뭐냐고 그래? he read가 있냐 그러면? he read. he read죠. the old man read. 그럼 what에 대한 거다? the newspaper. 누구에게? to his wife. 그래서 할아버지가 신문을 아내에게 뭐 해줬다? 읽어줬다. 그렇습니까? 그럼 read AB 하면 뭐겠어? read AB 하면. read AB. A를 읽어줬다 했죠.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꾼다? read B to A로 바꿨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없어요. to 쓰고. 특별한 몇 면에는 빼고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뭐 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무엇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who 오고 what 오면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who가 what이 아니고 뭐예요? what과 of 아니고 of 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can 제가 뭐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can I ask what
something 명사 찾으라고 해도 그럼 won you? Of you. Of you. Can I ask something? 우리 당신에게 뭔가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어? 왜 이거 있는데 이거지? 어떤 경우에 이렇죠? Can I ask something of you? 제가 당신에게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런 질문인데 뭐 좀 물을 기대할 때 예스라는 대답을 기대할 때죠. 당연히 상대방이 뭐 할 거라고 압박하면서 물어보는 거야. 예스라고 대답할 것을 압박하면서 제가 당신에게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내 너한테 꼭 좀 뭐 좀 물어보고 싶으니까 제발 내 질문에 뭐 해라? 대답해라 라는 뭐 하는 질문인 경우 권유하는 의문문의 경우에 묻는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any가 아닌 some을 쓸 수도 있다 했죠. Can I ask anything of you? Can I ask something of you? Can I ask you something? You가 이런 것들 전사 빼고가지고 Can I ask you something?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수업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당연히 뭐라고 묻겠어. Can I ask something of you? 하겠죠. 내가 갑자기 너 이러면 대답 안 해주겠어요? 그렇습니까? 아 그래? 아니 그 다음 엘렌이 뭐 했다? 말이죠. 그 다음에 whom, what이에요? What to whom이에요? What to whom? 그렇죠. What to whom인 거죠. 그럼 엘렌이 뭐 했어요? 엘렌이 told도 한 거죠. 네. What? His parents. 아, his parents are what입니까? A lie. Alan told a lie. Born his parents? To his parents. His parents. 만약에 Ellen told his parents to a lie 하면 누구에게 뭘 말해준 거야? 거짓말에게 부모를 말해준 거죠. 거짓말에게 부모님을 말해준 거야?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말해준 거야?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말해준 거죠. 그러니까 Ellen told his parents to a lie 하지 마시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은 3형식을 바꿔라. 묶어낼게 하고 나서 지금은 뭔데? Whom what이야? What to whom이야? 지금 상태는? 지금 상태는 Whom what이야? What to whom이야? Whom what이죠 지금은? 외장식일 거니까? 사형식일 거니까? 그러면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녀가 뭐 했다? She가 wrote 했다. Whom을 what으로 먼저 바꿔 쓰라고 하죠. What? 무엇을? Several forms를. 네. 그럼 뭔 힘이야? 주 힘인 거죠. 그러니까 She wrote several poems to him. 그럼 several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아빠가 시켰다. 우리에게 무엇을 커피를, 아빠가 우리에게 커피를 시켰다죠. 그래서 무슨 동사? 같은 소리 하고 있죠. 됐습니까? 이게 시켰답니까? 왜 내가 시켰다가 안 될까요? 내가 시켰다고 되고 싶으면 여기 뭐가 와야 돼? 동사가 와야 돼. 그렇죠? 그럼 얘는 시켰다가 아니고 뭐예요? 만들어줬다죠. 우리에게 커피를 만들었다. 이거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at? 이거 왔습니까? Whom이고 what 왔으니까 그래서 사용식인데 그래서 이거 뭐로 바꾸면 되겠다? Dad가 뭐 했다? Made 했다. What? Coffee. 뭐 넣었어? For us. 우리를 위해서 커피를 만들어줬다라고 3형식 전환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id you ask him the price? 여기 ask 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요청하다예요? 물어보다예요? 물어보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보다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가 뭐 했니? 네가 뭐 했니? 물어봤니? Whom? Him? What? 그렇죠. 너는 그에게 가격을 물어봤니죠. 그럼 네가 물어봤니? Did you ask what? The price. 가격을 누구에게? 오빈에게. Did you ask the price of him? 그 다음에 he teaches 한다. 그가 가르친답니다. 그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Whom, what에 대한 대답, history. Whom, what 봤으니까 지금은 사용식인데 바꾸면 he가 뭐한다? He가 teaches 한다. What? History. Bon student to students. Teaching은 to 쓴다. 됐습니다. 그래서 several 뒤에는
그게 있을 수 없는 거면서 와 뭐다? 왜 several 자체가 뭐로부터 온 단어야? several로부터 왔죠. 그러면 several과 some과 공통점과 차이점 뜻은 비슷하죠. 그래서 some 뒤에 셀 수 없는 명사도 올 수가 있죠. 그러면 이 several하고 비슷한 말은 a few야, a little야? a few. a few겠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4번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발의 고치라. 중2과를 모르는 단어 없죠? 그렇죠. 여러분 2학기 때 만나게 되는 단어입니다. 트레저리 이런 단어는 완전 기초 단어잖아. 그렇지? 오케이. I send the text message for you. 내가 뭐 할 거래요? 보낼 거래요. 그렇죠?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가 what? 무엇을? 문자 메시지를 누구에게? 너에게 훨씬 더 당연히 물어야 되겠다? 그 이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너에게 문자면서 물어볼 거예요. 카톡 보낼게 이 말이죠. He told to everybody the news. 그가 뭐 했대요? told 했대죠. 그렇죠? 그럼 whom에 대한 대답이 to를 달고 있습니까? to를 달고 있으면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He told 했다. 그 다음에 everybody는 whom이야? what이야? whom이죠. 그렇죠? 그러면 더 뉴스에다가 줄석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안 붙여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He told everybody the news.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무엇을 그 소식을 말해주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더 뉴스를 먼저 땡겨서 설명식 바꾸면 He told the news, what everybody? to everybody 하면 되겠죠. 가장 많이 쓰는 to를 그냥 쓰면 됩니다. make도 아니고 buy도 아니고 cook도 아니고 paint도 아니죠.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cook 요리해 주려면 뭐 들고 뭐 드니까 돈 들고 시간 들고 정성 드니까 전사 못 쓴다는 표현을 할 때 for 쓰겠죠. make도 for 쓰겠죠. buy도 돈 드니까 for 쓰겠죠. paint A, B 하면 A에게 B를 그려주는데 뭐 누구한테 뭘 그려주려고 그러면 돈과 시간과 정성이 들겠죠. 그래서 paint B for A를 하겠죠. I got a drink to John. 자, 여기에 게스트 뜻이 되게 많은데요. 여기서 뭔 뜻이겠어? 아이가 갓 했대요. 네. What? A drink를. 누구에게? 내가 John에게 drink를 뭐 했다고 했어요? 줬다. 갖다 줬다고 했죠. 갖다 줬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to John이 아니고 뭐 해야겠다? For John. For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존에게 음료수를 갖다 주었다. 그래서 get A, B 하면 A에게 B를 갖다 주던데 get B for A를 해야 된다. 2에서 틀려갖고 4로 고쳤구만. 뭐야 T야? 그러면 A에게 B를 갖다 주던 똑같은 표현 뭐가 있는데? Bring A, B. Bring A, B가 있는데 bring은 원칙적으로는 bring B to A다. 근데 요새 뭐 하는 놈들 자꾸 많이 눈에 띄더라? 4를 쓰는 놈들 자꾸 눈에 띕니다. 여러분 2를 써도 상관없고요. get AB나 bring AB나 다 갖다 주던데 get은 자기가 안 갖고 있던 걸 갖다 주기 때문에 어디 갔다 와야 돼서 힘들어서 4 쓰나 봐요. bring은 자기가 갖고 있던 걸 갖고 온대요. 그니까 근데 힘이 덜 뜨니까 2 쓰나 봐요. 오케이. Okay. 그러면 she asked me of Tan's telephone. 그렇죠? telephone number. 그러면 누가 이거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지금 뭐예요? of whom인 거죠 지금? 그럼 그가 물어봤다. 무엇을 물어봤어요? 나를 물어봤죠. 그렇죠?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그녀가 물어봤다. 누구를? 무엇을? 나를. 누구에게? 다음에 전화번호부에게. 그녀는 다음에 전화번호부에게 나를 물어봤다. 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뭐라 그래야 돼요? 그녀는 나에게 다음에 전화번호를 물어봤다니까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라 해야 돼? whom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여기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라 해야 돼? what에 대한 대답이라 해야 돼. 근데 what에 대한 대답이 전체를 달고 있습니까?
She asked me Tom's phone number. 굳이 이 문장에다 of를 쓰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 She asked Tom's phone number of me.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가르쳐 주고 나면 가끔씩 뭐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종종 등장하냐면, 잠깐만요. 핸들이 왜 이렇게 없네? She gave a chocolate bouquet to me. 그럼 이거 가지고 분명히 틀렸다 그래. 어떤 얘기? 뭐 틀렸다 할까요? To. 그렇죠. 이 to를 고쳐줘야 되죠? 뭘 고쳐줘야 되죠? 네? To가 틀렸던 거야. 지금 내가 이거 맞는 문장 쓴 거야? 틀린 문장 쓴 거야? 맞는 문장 썼어요. 맞는 문장 썼죠? 근데 틀렸다 하는 애들은 뭘 보고 시비 걸까요? For를 보고 시비를 걸겠죠. 뭐라 그러겠어요? To를 고쳐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를 이 For를 To로 고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얼치기들에게, 멍청이들에게 얘를 왜 To로 고치면 안 된다고 얘기해줄래요? 얘는 왜 To가 안 됩니까? For이어야 되죠. 뭐? 왜 For라야 되는데? 초콜릿의 목적을 나서 네, 이거 끊을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She gave a chocolate for cat to me.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그렇죠. 그뭐 말이 이상하지만 됐습니까? 고양이들이 먹는 고양이용 초콜릿이 있다 칩시다. 그럼 이거 끊을게요. 그녀가 준 거죠. 뭘 준 거예요? 고양이용 초콜릿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나한테 준 거죠. 얘는 그냥 뭐하네. 이거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만들어봤자 뭐야 이거. 그러니까 결국 받은 게, 야, 주어진 초콜릿을 받은 게 고양이입니까 납니까? 나요. 맞아. 그쵸? 그니까 여기에 이 녀석을 2로 바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만약에 그녀가 초콜릿을 고양이한테 줬다 라는 얘기면 이게 없을 거고, 이때는 2가 틀렸고, 이걸 당연히 뭐로 고쳐야 돼? 2로 고쳐야지 고양이에게 초콜릿을 줬다가 되는 거죠. 그쵸? 그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뭔가를 따져야 되는 거지. 기브 뒤에는 이런 거 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공식처럼 give the end to, make the end for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결국 여기에 전치사가 뭘 붙을지는, 여기에 to me 해야 될지, for me 해야 될지, of me 해야 될지 따져야 되는 이유는 뭐다? 주어진 물체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를 따지고 거기에 어울리는 전치사를 예를 들고 보란 말이야. 받은 사람 앞에 오는 전치사를 맞춰줘야 된단 말이야. 주어진 물건을 누구에게 줬다라는 얘기할 때 고양이한테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한테 줬다는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는 to, me를 쓰면 맞은 거야. 이게 for, 건 아무 상관없어. 이거 안만 잃어봤자 뭐야 그냥 이거 있단 말이야. 그녀가 그걸 나한테 줬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마무리는 무슨 얘기 해줬냐. 무슨 공식처럼 외우지는 마세요. 됐습니까? 자, 사형식, 삼형식을 결국 정리하면, 사형식, 삼형식을 어떻게 쓰냐. 기부를 기준으로 설명할 때, 기부를 기준하면, 이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으로 전환할 때, 사형식 문장 자체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이 받은 사람, 알겠습니까? 문장의 내용에서 받은 사람 앞에 써야 되는 전치사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뭐 고양이용 초콜릿을 줬다고 얘기하는 건지, 고양이에게 초콜릿을 줬다고 하는 건지, 그래서 뭘 할 줄 알아야 된다? 문장의
문장의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공식처럼 외울 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 앞에 적절한 전치사 어느 걸 써야 될지를 골라야 된다. 그렇습니까? 자, 포커스 4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바로 하는 거죠. 그렇죠? 자, 포커스 4인데 5형식 문장. 자, 5형식 문장을 정리 한번 해줘야죠. 그렇죠? 이들은 기억나십니까? 네. 그쵸? 네. 5형식 다시 1, 5형식 다시 2, 5형식 다시 3이 있고, 5형식 다시 3은 다시 3 다시, 아니, 3 다시 아니다. A, A, B, C 합시다. A 형태, B 형태, C 형태가 있었죠? 됐습니까? 자, 5형식 다시 1은 대표가 뭐였어요? 그쵸. 자, 지금 뭐의 종류에 따라서 나누는가, 이거? 목적격 보호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바꾸죠. 자, 보호. 딱 보호란 말로 되돌아가 볼까요? 보호는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 무슨 보호와 무슨 보호가 있어? 겉 보호와 어떤 보호가 있죠? 그래서 보호가 뭐인 경우하고, 보호가 명사인 경우가 5-1이었죠. 그 다음에 보호가 뭐인 경우,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가 이었죠. 어, 그럼 보호는 명사 보호랑 형용사 보호 두 가지밖에 없는데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야?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야? 동사인 경우인데 동사를 또 쓸 수가 없어서 동사를 뭐로 바꾸는 경우? 동사를 to do 또는 doing으로 바꾸는 경우였죠. to 부정사에 무슨 제목 꼽이겠어 그러면? 그래서 첫 번째, 뭐 일반적인, 사, 오, 세 번째,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뭐가 있었어? want, a, to, do. want, a, to, do가 있었죠. 그쵸? 그 다음에, do만 와야 되는 것과, b는 do만 와야 되는 경우하고, c는 do가 올 수도 있고, 뭐가 올 수도 있는 경우? doing이 올 수도 있는 경우. doing에다가 내가 왜 이 doing을 안 쓰고, 왜 이 doing을 썼냐면 이게 무슨 doing이기 때문에 동명사 현재분사 현재분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식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가 뭐 쓸까 대표는 make a do 그 다음 여기 대표는 c a do 또는 c a doing 그래서 일반적인 동사가 목적어에게 어떤 행동 하기를 원하는 want a to do고 a가 하기를 원해가지고 그런 걸 하라고 말했는데도 안 들으면 a가 뭐 하라고 시킬 것이다 하라고 뭐하다 동사? 시키다 동사. 그 다음에 A가 뭐뭐 하, 누구는 볼 수도 있고 뭐뭐 하는 중인 A를 볼 수도 있는 무슨 동사? 지각 동사. 왜 동사가 오는 5-3은 이 세 가지 형태가 있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대표는 뭐였어? call A, B, name A였죠. A를 B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A는 B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의 대표는 뭐였어? make a 어떤 find a 어떤 a를 어떤 상태로 만든다 find a 어떤 a가 어떤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다 이건 전부 다 문법적으로 뭘 만들 수 있었어? 이 경우에 a is b 되죠? 네. 이 경우엔 뭐가 됐어? a is 어떤이 되죠? 그 다음에 A가 이 주어가, 주어의 바람을 입었다면, 그러므로 A는 이 행동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A 보고 뭐 하라고 시켰더니 A가 했다면, 그러므로 A가 이걸 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A가 뭐 하는 걸 봤으면, 그러므로 A는 이걸 하는 거죠. 전부 다 so를 써서 문장을 또 쓸 수 있는 형식을 보고 뭐라고 한다? 5형식이라고 한다. 네, 난 지금 되게 잘한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지금 명사 형용사 투지 보니까 지금 어디까지만 얘기하겠다 요거까지만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이때에서 이때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포커스 4니까 이건 언제 얘기했고 포커스 5에서 여기 얘기한 거죠
많이 막 헷갈리죠. 포커스 4에서 오염식에 이거 얘기했고, 그러니까 포커스 5에서는 이 녀석에 대한 얘기했고, 그러니까 코레이비 얘기하고 메이크에 어떤 얘기하고 원트에 투도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목적인 보호를 찾으라고 했는데 크며 얘기하고 나서 목적어가 하는 행동이나 목적어가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든지 목적어의 상태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부분을 참 믿음으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he found the movie interesting. 그렇죠? 그럼 이 구조가 find A 어떠니까 find의 뜻은 당연히 뭐라고 했어? 이 문장의 구조가 find A 어떠니까 이 find의 뜻이 뭐라고 했어? find의 뜻은 알아내다. 그렇죠. 깨닫다, 알아내다라는 뜻이라 했죠. 그니까, 그래서 누가 뭐 했냐면, he가 found를 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을 해야 된다? she가 what? what? 그니까, found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녀석을 보고 뭐라 그래? 무슨 어라 그래? 목적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다? 목적어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 목적격 보호구요. 그럼 5-몇 번 구조야 이게? 5-. 그래서 지금 목적 그러니까 오형식이랑 목적격 보호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격 보호가 무슨 시인 경우? 어떤 시인 경우죠? 형용사 보호. 좀 이따 전부 다 쏘 해보겠죠? 문제 풀 때마다 준비해 주시고요. He found the movie interesting. 그는 그 영화가 재미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고 We will hear a king 하고 있죠. 누가 뭐 한대요? We가 believe 한대잖아요. 그쵸? 그럼 어떤 질문을 해야 된다? Whom? 그쵸? 그럼 어떤 질문을 해야 된다? A king. 그럼 어떤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5-몇 번이야?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뭐라고 믿는다? 왕이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왕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위소부와에 나온 이야기 뭐 떠오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는 위는 누구? 위는 개구리들이죠. 네. 그렇죠? 힘은 누구? 통나무죠. 네. 그런 위소부와 안 읽어봤어요 어릴 때? 개구리들이 사는 연못에 뭐가 떨어져요? 통나무가 떨어지죠? 그래서 통나무가 지금 뭐라고 생각해요, 개구리들이? 왕이야, 막 모시죠. 그런 이 소리가 못 들어봤어요? 이수민이 표정 봐라. 그런 게 있었나? 뭐 있었나? 마찬가지, 쏘 하고 우리는 그를 왕이라고 믿는다. 자, They named the ship Titanic. 누가 뭐 했대요? 근데 이름 붙였대죠. 네임이 이름 붙이라는 뜻도 있죠. 그 다음 뭐에 대한 대답 보여요? The ship. What? What? 그 다음 뭐에 대한 대답 보여요? What? What? 그렇죠? 그럼 5-몇 번이야? 5-1번. 1번이죠. 그래서 보호가 뭐인,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마찬가지 똑같이 명사인 경우 그들은 그 배를 타이타닉이라고 이름 붙였다. 됐습니다. 타이타닉은 뭐 할 운명? 침몰할. 뭐 때문에? 빙하 때문에. 그렇죠. 빙하에 찍기로 배 측면이 길게 찍혀서 어떻게 고칠 수 없는 상태로 가라앉고 말죠.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He told them to be quiet 하고 있죠. 누가 뭐 했대요? He가 told 했대죠.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나? 품이죠. 목이 뭐예요? 누구에게? 그들에게. 그쵸?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이건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대답 자체는. 네. 그쵸? 그니까 뭐 왜 what에 대한 대답이라고 하냐면 이거 to 부정사인데 무슨 용어법이야 이거? 명사들. 명사들. 그는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 는 것을 말했다죠. 그러니까 원칙상 5-1인데 근데 뭐로 분류해놨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목적격 보호가 이번에 뭐인 경우에 동사인 경우죠. 보호는 무슨 보호하고 무슨 보호가 있다 했어요? 형용사 보호와 명사 보호가 있죠. 그니까, 근데 동작이 명사되고 싶으면 뭐 붙이면 돼? 투두나 또는 주인이 되면 되죠.
제가 여기서 바깥 분류를 해 보았고요. 그렇다면 수호 하면 되겠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번 문장 so so the movie found was interesting 하면 되겠죠. 그는 그 영화가 재밌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그 영화는 재미있었다. 내가 여기 동그라미 왜 쳤어? is 할지 was 할지 생각하라고 동그라미 친 거지. the movie가 발견하게 뭘 발견했느냐 제가. 그죠? Yeah, we believe him a king. So, so, so he is a king. 우리가 그를 왕이라고 부르면 그 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들 사이에서는. 그 다음에 they named the ship Titanic. So, the ship was Titanic.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건 좀 가정이 좀 필요해요. 이거를 수호를 하려면 이 댐이 희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면 he told them to be quiet so they 얘랑 얘랑 섞으면 어떻게 돼? so 얘랑 얘랑 이 세 녀석을 섞으면 뭐가 튀어나와? so they were quiet 하면 되겠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무슨 시제? 과거 시제? 단수 복수? 복수. 그럼 여기다가 비동사가 될 수 있는 형태는 뭐야? 모르잖아. He told them to be quiet, so they were quiet.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포커스 4에서는 여기에 to do를 쓰는 경우를 하고 포커스 5에서는 뭘 쓰는 경우? 요렇게 쓰는 경우죠. 됐습니까? 만약에 그가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는데 말을 안 들었어. 그러면 그는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뭐 했다로 바뀌겠어? 시켰다. 이런 걸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You should keep the room cleanly. 하고 있죠?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었어, 이게? 너는 뭐야만, keep 해둬야만 되죠. 무엇을, the room을. 그렇죠? 뭐 cleanly, cleanly 뜻이 뭐예요? 깨끗함. 깨끗함입니까? 이게 cleanly가? 깨끗하겠죠. 그러면 너는 유지해야만 한다겠죠. 무엇을 그 방을 어떻게 깨끗하게 너는 그 방을 깨끗하게 유지해야만 한다. 틀린 게 없는데? 너는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 방을 깨끗하게. 그렇죠. 우리가 틀렸어요. 그렇죠. 깨끗하게 하는 일이 뭐예요? 그렇죠. 깨끗하게 유지해야만, 어찌 유지해야만 한다? 깨끗하게 유지해야만 하는 거죠. 유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틀린 데가 없죠. 그렇죠. 문제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클린리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되겠다? 클리어리. 클린이 돼야 되는 거죠. 좀 깨끗하게를 무슨 뜻으로 바꿔줘야 돼? 깨끗한. 깨끗한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러니까 너는 그 방을 깨끗한 유지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깨끗한 유지해, 깨끗하게 유지해. 깨끗하게. 아, 그러면 클린리가 클린이 아니고 클린리 해야 되네. 예. 그치? 예. 자, 문장의 구조가 뭐예요? 힙에 두 keep A 어떤? keep A 어떤이죠? 네. 그쵸? keep A 어떤은 무슨 뜻이야? A를 어떤 상태로 못 시키다? 유지하다. 유지하다죠. so? 그러므로 A에서 어떤? 그러면 the room 자 그러면 이 문장 5형식이잖아. 그치? 네. 그럼 5형식 그럼 cleanly로 해볼까? 깨끗하게가 맞잖아. 그치? 네. 그쵸? 깨끗하게가 맞으니까 cleanly 하면 이거 만약에 you should keep the room cleanly so the room should be cleanly 그렇죠? 그렇죠? so the room should be cleanly 그렇죠? the room should be cleanly야 the room should be clean이야 the room should be clean 그러니까 여긴 cleanly가 아니고 clean이 와야 되고 몇 형식 문장이다? 5형식 문장이다
이겼어요. 수정하고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그 케이크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시제는 과거. 그녀가 만들었어요. She made. 누구를? Me를. 어떤 상태로? Happy. 그래서 So I was happy. 그래서 난 행복한 거죠? 그렇습니까? 그녀가 만들었어요. She made 했어요. 무엇을? The cake를. 여기다 만약에 해피를 써볼까요? 그러면 the cake was happy. 그래서 케이크가 행복해졌죠? 예. 그렇죠? 케이크가 행복해졌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게 아니고 뭘 써야 된다? 해피리가 와야 되는 거고 해피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이 해피리가 하는 일은 얘를 꾸며주는 거죠. 어찌 만들었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기분 좋게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죠. 케이크가 행복한 거야? 아니면 행복하게 만든 거야? 행복하게 만들었어. 근데 이 문장은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그녀가 나를 막 쭉덕쭉덕 만드는데 막 콧노래 부르면서 나를 쭉덕쭉덕 만들었다는 거야? 아니면 내가 행복해졌다는 얘기야? 내가 행복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말로는 이렇지만 영어로는 이렇단 말이에요. 왜? So the cake was happy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딴 게 어딨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해석만 보고 문법을 익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나름대로 고민했죠. 어떻게 고민했냐? 5형식 문장에 이런 걸 여러분들 학생들한테 우리는 계속해서 뭘 쓰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쓰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점을 이해시키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5형식에서 도입한 게 바로 뭐냐? 소울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해석 따라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장도 이 문장도 깨끗하게 유지했다가 아니고 그 방이 어때야만 된다는 얘기냐? 명사가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명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건 형용사야 부사야? 형용사란 말이죠. 그래서 자꾸 내가 얘기하는 게 구조가 모자란 얘기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목적격 보호가 클린이고요. 정신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네. 야, 정신 돌아와. 나는 다시 너 쓰고 있다고. 워드 안 쓴다고. 원노트 쓰고 있다고. 와! 어우씨. 짱나. 메모리 반환하는 시간이 느리구나. 하지만 열어놓은 게 이렇게 많은데. 반환을 빨리빨리 되겠어. 나도 꺼지고. 내부도 꺼지시고요. 좀 긴장됐으니까 꺼주시고요. 스님도 아까 했으니까 스님도 이거 깊고 이제 어쩌면 되겠고요. 돌아왔나? 그래서 이건 5-몇인지 따져보겠다 입니다. You should keep the room clean은 5-뭐다? 5형식 다시 뭐예요? 목적격 보호가 이거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번에도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 오케이. 그 다음에 He advised her go see a doctor. 일단 go see a doctor는 진찰하러 가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그가 뭐 했다? 충고한 거죠. 누구에게? 그녀에게 뭐 하라는 것을 진찰받으러 가라는 것을. 그럼 당연히 여기에 뭐가 돼야 되겠다? To go see a doctor 되겠죠. 그럼 얘는 5-몇? 됐습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원래 뭐였는데 원래 동사였는데 뭐가 되는 경우? 명사가 되는 경우. 충부동사 명사. 그는 그녀에게 진찰받으러 가라는 것을 뭐 했다? 충고했다. 근데 그녀가 충고를 안 들어. 개겨. 그럼 충고하다 하다 안 되면 드디어 그가 뭐 했다로 바뀌어? 네. 충고를 안 되면 시켜야죠.
그때는 이 형태가 완입니다. 그녀에게 진찰부를 받으러 가라고 뭐했다? 시켰다. 이때는 고스의 낙서가 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The street cat they miss Emily. 그래서 누가 뭐했답니까? 길냥이가 만들었대죠. 네. 누구를? 나를. 어떤 상태로? 행복한 상태로. 아? 그래서 당연히 슬픈 상태로 만들었고요. 이 문장 속에 숨어 있는 게 뭐니까? So I was sad니까 얘는 뭐? 5-2로 마찬가지 clean sad 전부 다 어떤 식으로? 우리말 해석은 길냥이가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는 거. 그러면 뜻으로 보면 슬프게는 sadly고 슬픔이 sad인데 그럼 여기 이제 슬프게 sadly가 아니고 sadly 왜 써야 되냐? So I was sad니까. I was sadly 니가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말 해석대로 장문을 하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I expect him be a successful writer. Expect의 뜻은 뭐고? Expected. 기대하다죠. 그렇죠? 나는 그가 뭐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단 말이야. 성공적인 작가가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한다죠. 그러면 A가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라는 구조가 뭐니까? A가 어떤 동작하기를 기대하다라는 구조가 뭐니까? Expect A to do니까 I expect him to be a successful writer. 나는 그가 성공적인 작가가 되리라고 기대한다. 그래서 5-몇 번? 한번 목적어가 그래서 그가 만약에 내 기대대로 됐다면 So he was, he is a successful writer 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기대대로 됐다면 동사가 목적어 보호가 되죠. 자, 대화 내용 됐습니까? 그래서 대화 내용을 정리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해리가 명령문을 쓴 거죠. 해리가 에마에게 명령문을 써서 뭐라고 했어요? Be happy. Be happy. 행복해, 행복하게 지내고라. 라고 얘기한 거죠. 행복해주세요. 네. 에마가, okay. Thank you. 그런 말 해주고 고마워. 됐습니까? 그럼 정리하면, 해리가 에마에게 뭐 하라는 것을 말한 거야? 행복해지라는 것. 행복한 상태가 되다라는 것. 되어라는 것을 말했으니까, 해리 told 에마. 해리 톨드 했죠. 누구에게? 에마에게 무엇을 말했어요? 행복해지라 는 것이니까 to be happy도 무슨 be happy예요. 그래 안 그래? Yeah. 그래서 구조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라고 구조는 뭐다? Tell A to do라 했죠. A에게 뭐 말하면 말하다. 엄마와 딸내미에 대합니다. 엄마가 You should stay at home. 너는 집에 있어야만 돼.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딸내미가 뭐래요? Sure, I will. 말 잘 듣죠? 네. 그래서 엄마가 뭐 했어요? Advice 했죠. 여기에 허는 거리겠죠. 거래에게 뭐 하라는 것을 충고했어? To stay at home. 집에 있으라. 이 것을. 근데 그럴 거라 했으니까, so she would. She would stay at home이죠. 왜 would 썼어? 예, advised 과거니까. So she would stay at home. 그래서 그는 집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advise A to do, tell A to do. Many women, 남자가 여자한테 Would you marry me? 저랑 결혼하시겠어요? 그래, of course, 물론이죠. 그랬더니 he가 여기에 answer는 뭔 뜻이야? 묻답니까 이게? 요청하다지. 예. 이번에 구조는 뭐야? Ask A to do. A에게 어떤 동작할 것을 요청하다죠. 묻다가 아니고. 그니까 그가 요청했죠. 워먼에게 뭐 하라는 걸? To marry him 하라는 것을. 그니까 Ask A to do, advise A to do, tell A to do, want A to do, order A to do. 정상적인 전부 다 몇 번 연습한 거다? 5-3번 연습한 거죠. 전부 다 행복해지세요. 집에 있으세요. 결혼해주세요. 전부 다 하다 하다 하다죠. 이 경우에는 B가 붙어서 하다 된 거죠. 그러니까 Tell A to do, advise A to do, ask A to do. 됐습니까?
그다음 이번에는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는데 힘도 있고 아이도 있고 띵크도 있고 팩도 있어. 네. 그렇죠? 그럼 이건 5-몇 번이야? 5-5번. 5-... 1 아니면 2, 2 아니면 3인데 5-몇 번이에요? 5-2. 2죠. 그 말은 뭐가 목적격 보호인 경우야? 1은 명사보호, 2는 뭐? 형용사보호, 3번은 동작이 명사보호되는 경우? 형용사보호. 형용사보호죠. 그럼 당연히 구조는 뭐? 네. 네, 어떤 뚱뚱한, 난 그가 뚱뚱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실 이 구조 있죠. 이거는 지금 몇 형식인데? 5형식이죠. 근데 똑같은 내용을 몇 형식으로 전달할 수 있다? 3형식으로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가 뚱뚱하다고 생각해. 네. 자, 이거 3형식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아, 네. 이렇게 하면 똑같은 내용을 몇 형식으로 전달한 거야? 3형식. 3형식으로 전달한 거지. 이 대신 보고 뭐라 그래? 무슨 절? 명사절로서 하는 역할이 뭐다? 목적어 한 개로 만든 거지. I think it's bad. I think that is bad. 그 다음에 elect의 뜻은 뭐예요? elect 뭘 것 같아요? elect의 뜻은 뽑다, 선출하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단, 5-몇인지도 생각해 주세요. 네. 플레이 스코어 바꿔가지고 플레이 스코어 깔아주요. 그래서 플레이 스코어 들어가서 클래스 카드 찍어. 네. 검색. 오늘 많이 배웠어? 많이 배웠어? 몰랐다. 생각 중이다. 오늘 할게. 플라스틱 깔고 하는지 말고. 내가 하는 건 중2 클래스였는데. 안녕하세요. 네? 국제로 들어가요? 네. 시험으로 들어오세요.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